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의료산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대한민국 바이오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립된 국가주도형 연구지원 플랫폼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연구개발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와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묶음형 일괄 혁신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제품화 그리고 창업부터 기업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차별화된 인프라와 서비스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허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대한민국 바이오 의료산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013년 12월 핵심 연구지원시설인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학생산센터를 완공한 이래 바이오 신약과 첨단의료기기의 기초연구 결과가 사업화 과정에서 좌초되고 사장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며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기초연구 성과물을 토대로 한 바이오 신약개발 연구와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약개발 최적화 지원부, 신약약효평가 지원부, 신약개발 프로세스 지원부, 융합기술 지원부의 조직을 갖추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임상, 임상,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신약개발의 전 단계에서 신약개발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항원, 항체 및 단백질 간의 결합 친화력을 측정할 수 있는 비아코어 T200과 옥텟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분해능 질량 분석기인 오비트랩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통해 의약품의 전 분자량 측정, 펩타이드 매핑 및 글리칸 구조 분석을 시행합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세포주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고발현 세포주 자동화 장비를 통한 수요자 맞춤 서비스 등 검증된 선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팩스 아리아3와 칸토2는 BD사의 유세포 측정기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세포의 분리, 다양한 세포의 표현형과 활성 분석 업무를 지원합니다. 하이 컨텐트 스크리닝 장비인 오페라타를 통해 신약개발자 지원센터는 실시간 이미지의 정량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타는 약물의 스크리닝과 살아있는 세포의 활성 분석을 지원합니다. MSD는 고감도 엘라이자 장비입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사이토카인, 그라우스 팩터, 바이오마커, 리포터, 진, 아세이와 같은 다양한 분석 업무를 지원합니다. 마이크로 배양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생산 배양 공정 조건 탐색의 용이성을 확보했으며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능률 증대 및 품질의 향상성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량 배양기와 동일한 배양 공정의 조절이 가능하며 48개에 이르는 생산 배양 공정 조건을 동시 수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동결 건조기는 구조적으로 안정성의 한계를 지닌 바이오 의약품의 동결 건조 제형 개발과 사이클 개발에서 활용됩니다. 동결 건조 제형 기술의 고도화를 비롯하여 완제 생산으로의 테크 트랜스퍼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T입도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바이오 의약품의 액상 제형 내 불용성 미립자에 대한 개수와 사이즈 측정, 그리고 서브 비저블 파티클의 특정 분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신약 후보 물질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므로 바이오 신약 관련 기초 연구 성과물이 사업화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 신약의 개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그리고 제품 평가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제품이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는 복잡 다양한 형상과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인체 삽입용 의료기기 제작에 적합한 복합 가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인체 삽입용 인공 슬관절을 비롯하여 척추 보형물 및 맞춤형 임플란트 등의 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공명 가공기는 바이오메디컬 광학 및 응용 제품군의 초정밀 가공에 적합합니다. 광학계 초정밀 연삭 가공, 대칭 형상의 구면, 비구면 형상 및 자유공면 현상 초정밀 가공에 활용됩니다. 최대 10나노미터의 정확도로 광학계의 정밀도를 분석하는 초고 정밀 자유표면 형상 측정기는 자유공면 표면 형상 정밀도 측정, 광학계 렌즈 또는 시제품의 표면 형상, 곡률 반경, 비구면 형상 오차, 3차원 형상 오차 분석 업무 등에 활용됩니다. 전자기기의 전자판 노이즈를 측정하기 위한 챔버는 보편적으로 3m, 10m 설비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는 각 크기별 챔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인정 범위이자 해외 선호 범위인 시험거리 10m를 충족합니다. MRI 안전성 평가 시스템은 환자가 안전하게 MRI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가 보유한 시스템은 아시아 유일의 MRI 안전성 평가 시스템으로 국제 규격에 의거한 시험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텐트 체내 삽입 후 10년이 경과해야 파악 가능한 내구성 값을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통해서는 3개월 내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공혈관 속에서 맥동, 굽힘, 당김, 비틀림 총 4가지 조건의 시험 환경을 구사할 수 있으며, 혈관 변형 및 인체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스텐트의 내구성을 평가합니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는 의료기기 개발의 중추신경으로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연구, 개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보다 꽃필 수 있도록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한 최적의 전임상 시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동물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실험동물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전임상 시험 시스템과 차세대 동물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학교, 연구소, 병원 등에 맞춤형 전임상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7 테슬라 MRI는 토끼나 마카카, 원숭이 등 중소동물의 동물 모델 평가와 시험 물질의 유효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의 전임상 실험 평가에 이용됩니다. 동물의 해가 없어 반복적인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페트, 스펙트, CT는 종양 및 뇌질,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환 동물의 평가 및 신약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에 활용되며,
방사성 표지, 화합물의 생체내 분포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양한 스펙트형 콜리메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고에너지 장방감기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영상 획득에 사용합니다. 마이크로 CT는 인비보, 인비트로 동물 영상뿐만 아니라 복합재료, 고분자 등 제약 분야에서 작은 샘플의 세부 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센터에서 보유한 인비전 256 TF는 일반적인 광학 영상 장비에 비하여 민감도가 높습니다. 소량의 물질 주입만으로도 영상화가 가능하며 현재는 종양 및 염증 모델에서의 치료제 유효성 평가와 새로운 항체 치료제의 생체내 분포 관찰 또는 약동학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센터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임상 시험을 위해 다양한 첨단 분석 장비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련 기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더욱 체계적인 유효성 및 예비 안전성 시험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파이오 의약생산센터는 비임상용, 임상용, 상업용 의약품의 소규모 위탁 생산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자체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바이오 의약생산센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GMP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매년 EMA로부터 QP 오디트를 성공적으로 수검 완료하여 고품질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와 공급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 생산센터 GMP 작업소는 업스트림 프로세스를 위한 배지 준비실, 종배양실, 본 배양실 등과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를 위한 버퍼 준비실, 정제실 1, 정제실 2, 벌크 충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스트림 프로세스를 위한 작업소는 500리터 멀티 유즈 시스템과 200리터 싱글 유즈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각의 종배양실과 본 배양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싱글 유즈 시스템을 이용한 생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500리터와 1000리터 생산 규모의 장비에 대한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를 위한 작업소는 단일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퍼 준비실은 다운스트림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버퍼의 조제 및 준비에 사용됩니다. 정제실은 정제실 1, 정제실 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정제실은 크로마토그래피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컬럼 컨트롤러와 다양한 사이즈의 컬럼들, 공정에게 농축 및 버퍼 교환을 위한 UFTF 시스템, 그리고 싱글 유즈 필터레이션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업스트림 프로세스의 생산 규모 증설에 맞추어 다음 스트림 프로세스의 생산용 장비도 추가 도입 예정입니다. 바이오 의약 생산센터는 2015년 임상 시료 생산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8개 기업, 22개 제품과 세포주 생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18년 완제 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으며 2020년 이후에는 원료 의약품 생산부터 완제 의약품 생산까지 원스톱 생산 지원 서비스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바이오 의약 생산센터는 최상의 GMP 시스템과 최고의 생산 기술, 품질 서비스로 국내 개발 신약의 세계 진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은 재단 내에 위치한 4개의 핵심 연구 지원 시설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의료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국가바이오의료산업의 메인허브로 기능할 것입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세계바이오의료산업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산업 혁신 성장, 그 시작과 끝을
오성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